하나 호텔앤드리조트는 약 2개월 동안 부문별 임원 현장 근무를 진행해 왔는데요. 호텔, 리조트뿐만 아니라 T1과 63 파빌리온 뷔페로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홍기 대표이사와 본사 전 임원의 2012년 하반기 임원 현장 근무가 마지막으로 실시됐습니다. 하나 호텔앤드리조트 이국진 기자입니다. 하나 호텔앤드리조트 임원 현장 근무는 소속 부문 사업장을 방문해 하루 동안 업무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날 홍원기 대표 이사는 하나 리조트 용인을 방문했습니다. 객실 점검과 청결, 골프 코스 점검, 김장 담그기 등의 현장 체험을 했으며 CS 담당 직원들과의 담화를 통해 현장 근무 개선과 보안 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 호텔앤드리조트는 임원들의 주기적인 현장 근무를 통해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직원의 현장 근무 개선 사항을 파악해 현장 위주의 경영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 호텔앤드리조트 이국진입니다.